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8월 2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힘든 하루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화이팅 하죠! 오! 할 수 있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일본이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을 배제시키는 법안, 오늘 과연 결의를 할 것인지, 오늘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날입니다. 한 10시 반 정도에 아마 결정 날 거다라고 일단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변동성 아주 심한 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다우존스 마이너스 1.05% 하락, 나스닥 0.79% 하락, 반도체 지수 1.98% 하락했습니다. 자, 유럽은 독일이 0.53% 상승, 프랑스도 좀 상승했고요. 영국만 요새 노딜 브렉시트, 강경파 존슨 총리가 취임하고 난 이후로 조금 흔들림 있는데요. 자, 미국은 여러분들이 뉴스로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3천억 규모 있죠? 앞전에 2,500억 달러 규모 관세 때리고 있는 거 말고 추가로 때리겠다 하는 그 부분 3천억 달러 규모 10% 관세 부과하겠다고 어저께 일단 트윗 날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해요. 뭔가 미국은 이렇게 강하게 가던 추세 중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미중 간의 우려 때문에 확 무너졌다가 금리 인하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실제 하지도 않고, 금리 인하는 이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시사 발언 때문에 쑥 올라온 거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밑으로 추세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내장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 마이너스 1.12%,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하락폭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2,664계약 매도하면서 시장 낙폭 좀 키웠습니다. 자, 콜옵션, 콜옵션 박살났겠죠, 그죠? 콜옵션 박살나고 풋옵션 상승. 자, 이 부분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겹쳐서 변동성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분들 한번 주시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요, 환율이, 이거 전일 자료거든요. 환율이 여기 위로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또 1200원대 환율 근접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거든요. 유로달러도 여기 위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강달러 기조가 또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 또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될지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철 반가 반가.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마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강하게 올라가다 낙폭, 그러니까 갭 하락해서 시작했습니다만 끌어 당겼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듯 하다가 지금 태국에 한일 외교 장관들 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도 같이 한번 회동할 거다, 순차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별로 성과 없이 45분 만에 그냥 얼굴 찡그리다 나왔다, 그 소식 이후로 그냥 확 무너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망 매물 상당히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전일 코스피는 뭐 45억 매도입니다만 기간 좀 붙들어졌어요. 코스닥이 문제입니다. 코스닥이 외국인이 10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도 232억으로 쌍끌이 매도 넣으면서 반등 시도 넣다가 확 밀려버립니다, 그죠? 닥터K도 초반에 전일은 여기서 인버스 잘 챙겨 먹고 레버리지 지수 상승에 잘 챙겨 먹고 그다음 축소해서 시장이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하나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수 대응만 하고 있어요. 코스닥 하지 말자고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가자니 반갑습니다. 그죠? 쫑하니 해가지고 입 딱 주댕이라 그럴게요. 주댕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1번 걔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컷에는 저녁에 만찬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건호 외무상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다 그래요. 휴대폰도 서로 전화 통화도 하는 사이라 그러는데 만찬 자리에서는 서로 그래도 조금 경직된 분위기 좀 풀고 뭐 이야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컷으로 올린 모습도 있던데요. 아, 오늘 어떻게 될지 극적으로 예를 들면 어저께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미국 중재하라 한다고 알겠다 안 할게 이래버리면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냥 아유 뭐 원래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죠? 막 둘이 싸우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좀 말려주기를 바라는 상대에서 그럽니다. 왜? 크게 자신 없고 내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화는 내는데 야 죽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은근슬쩍 팔 잡아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 막 나가는 척 하면서 하다가 못 이기는 척 내가 진짜 참는다 얘 아니었으면 오늘 죽었어 이렇게 할 가능성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미국이 중재를 좀 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라고. 그죠? 내용들은 잘 아실 테니까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서로 당분간 유예해라 결정하는 거 유예해라 라고 미국이 현재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데 왜냐하면 저점 부위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으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기 때문에 어제가 좀 아픈 겁니다. 어제가 아파요. 여기가 이렇게 안 무너지고 그냥 쭉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쭉 갔었어야 되는데 휘청휘청하면서 그냥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저께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으로 미국 안 좋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출발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데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태환님도 반갑고요. 야, 동시효과 개판이에요. 1분 남았는데 코스피는 0.6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2.1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시장 출발하는데요. 갭 하락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강하게 양봉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갭 하락까지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겨서 전일 종가 근처까지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가 중요하다. 그거 체크하시죠. 자, 종목 관련된 뉴스 잠깐 이야기하자면 첨생법이 통과됐는데 바이오 쪽으로 줄기세포나 이런 쪽으로 수혜보는 종목들도 간간이 있습니다만 바이오 아직까지 약발 없는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리니지2 유료화 일부 한다 그런 뉴스 때문에 아마 어저께 좀 4% 이상 강하게 반등한 것 같아요. 반등이 아니죠. 그건 상승한 거죠. 그죠? 추세 좋았기 때문에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일단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1.6% 하락, 하이닉스 2.8% 하락, IT 전기전자 하락폭 좀 있고요. 자동차 어저께 기아차 그렇게 힘들게 만들더니 그죠? 대번 반등합니다. 오늘 자동차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1.2% 상승, 기아차 1.5% 상승 출발. 자, 나머지 골고루 약세입니다. 음식료 약간 강보합, 나머지 다 약세. 코스닥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2% 3% 이상 낙폭 키우고 있고 17만원 깨지는 저점 보고도 그냥 손 빨고 있으면 안된다. 손 빨고 그 표현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했습니다. 자, 바이오 쪽 안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대로 두드려 맞고 있어요. 5G 휴대폰 부품
화장품, 남북경협,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반도체, 엔터테인먼트, 어느 한 분야. 아,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다 낙폭 심합니다. 현재 코스피 1.19% 하락 출발, 코스닥 1.76% 개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여기 포트폴리오, 그죠? 자, 시장보다 일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플러스, NC소프트, 약보합, 삼성전자 좀 두들맞고 있습니다. 이거 반등해야 되는 거고요. 카카오 1%대 하락. 야, 신라젠 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바이오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바이오 하지 말라고 노래 불렀어요. 바이오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수익 난 사람 있습니까? 수익 날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게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만원, 20만 4천원. 그때 던졌으면 지금 얼마가 세이브 되는 겁니까? 4만원 세이브예요. 4만원 20% 세이브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라젠 한가예요, 한가. 그죠? 신라젠에 어디 작은 회사입니까? 그죠? 시총, 코스닥 시총 3입니다. 한가 나왔어요. 반대 매매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 매매. 그죠? HLB,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인데, 한가 두 방씩 두들맞고 휘청 하는데도, 아마 물타기 한 사람도 제법 있을 겁니다. 아, 아,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장난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자, 옵션이 날랐을 것 같아요. 한 200% 300% 날랐을 것 같은데 200% 여기는 200% 날랐죠. 풋 옵션 날랐습니다. 콜 옵션 반토막 70%씩 마이너스. 이거 뭐 보여드릴 필요 있겠냐. 괜히 변중만 올리는 거고. 옵션 만기일 다 돼서 그래요. 그래도 보여드려야 돼.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자, 유료방에 이렇게 자세하게 날려드려요. 이런 거 자세하게 이렇게 날려줍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혼자 하시면, 아, 혼자 하시는데도 잘 하시면 상관없고요. 혼자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면 닥터케어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깨졌어, 그죠? 앞전 저점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빠르게 반등 안 하면 추가 낙폭 3% 4% 앞전 여기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얘기해줘도 말 안 듣죠, 그죠? 심지어 그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유료방에 계신 분도 셀트리온 던져라도 안 던져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럽니다. 어떡하기는요,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죠?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럽니다. 그리고 아직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하... 셀트리온 15만원 열려있다 했습니다. 15만 열려있다 했어요. 방송에서 나가자님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15만 6천, 7천은 열려 있습니다. 이쪽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환상은 버리세요.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올라타면 그때 관심 가지세요.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비교적 포트폴리오 선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하락. 자, 여기는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교적 선방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추가 낙폭 시장 아직까지 추가 낙폭 확대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옆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는 외국인 200억 매도, 기간은 38억 매수 중이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54억 매수 중입니다. 반대 매매 나온 거 아마 받아주는 것도 있을 것 같네요. 카카오 낙폭 대번에 만회하려고 지금 시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이거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기관은 배신 좀 때리다가 외국인이 쭉 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들어갑니다. NC소프트 전일 4% 이상 그 안 좋은 시장에서도 여기 전고점까지 한 방이 뛰었어요. 들어갑니다. 이것도 1등하고 친해지라 그랬습니다. 1등하고, 그죠? NC소프트 1등이에요. 리니지 페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NC소프트 리니지의 2에 일부 유료화한다. 뉴스 있습니다. 기아차 전일 제법 패더니 반등 나옵니다. 일단 자, 오늘 여기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푸른 거 빨간 거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현대차 그죠? 여기 권역 조금 매력이 있는 권역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기아차 샀습니다. 기아차 어저께 샀거든요. 여기 올라가려고 폼 잡았어요.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적어도 그죠? 좀 밀렸습니다만 탄탄하게, 그래도 여기를 탄탄하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배팅 좀 했어요. 신라제는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한깔 두들 맞아요. 백사백 미 임상 중단 경고 권고. 저 봐요. 이제 진절머리 나요. 그죠? 왜냐면 뭐 하나, 그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에 뭐 이상한 거 나왔다면 망하듯이 봐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위험해요. 하이리스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휘청휘청 임상 중단 경고에 그냥 바로 환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내일 뭐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도 더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팔고 싶어도 없어요. 사준 사람이. 쪼만 거 나왔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로. 이거만 그렇습니까? HLB 한가 두 방 잼에 올라가는데 돼도 하지 마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밑으로 쳐져 있어요. 지나간 방송들 한번 챙겨보십시오. 뭐가 말을 해준다? 추세가 말을 해줘요. 추세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마십시오. 아, 코스피 밑으로 더 쳐지려고 하고 있네요. 1.36% 이거 더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곤란한데 2000 초반이 열려 있어요. 2000 깼죠? 야, 1979, 1100, 1980 라인, 여기가 지금 현재 앞전 저점 라인인데요. 여기. 코스닥도 596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나마 선물이 외국인 패대기를 안 치고 있어서 그죠?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닥터K가 시총 상위 우량주만 하자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저렇게 개판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요. 뻘건 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겠다. 1번 눌러. 예야.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요. 그죠? 바다닥 끓이는 거 좋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비교적 잘 버티는지 한번 이야기를 설명 한번 해드려 볼까요? 우상향 중에 흔들렸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우상향 중에 흔들렸어요. NC소프트 우상향 중입니다. 기아차 우상향 중이에요. 밑으로 박살나 있는 거 있냐고요. 물론 예전에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것도 우상향 하다가 깨져서 그렇지 처음부터 우하향하는 걸 안 한다고요. 그런데 바이오 보십시오. 전부 우하향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바이오 많이 갖고 있죠? 지금도 갖고 있죠? 지금도 갖고 있잖아. 그죠?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 겨우 있어. 이것도 뭐 제대로 된 주식이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급등락하는데 못해내요 이거. 그죠? 자, 삼성전자 빠르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도 여기 딱 하더니 빠르게 반등 나와요. 기아차는 좀 지켜야 되는데. 1번 누르자니까 태환님 혼자 1번 눌러. 그렇게 좀 리액션도 같이 해주고 잘 듣고 있다는 표 해달라는 거지. 뭐 제가 1번 누르면 제 말 잘 듣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초딩 같은 생각하는 분 안 계시죠? 그죠?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그런 거 리액션으로 그냥 한번 호응을 유도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1번 못 누를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호박씨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죠? 인사하기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뭐 싫다고 나갔으면서 뭐하러 방송 듣냐? 할 일이 뭐 할 게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나가서도 듣고 있다는 걸 자기가 정언을 해줬어. 그리고 싫어요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압니다. 방송 딱 켜자마자 싫어요 올라오거든요. 그건 구독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을. 안 그러면 1초 만에 어떻게 올라와요? 제가 방송 딱 켜면 싫어요 딱 누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찌질하기는. 에이. 구독을 끊고 보지 마라. 그냥.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가지 생각 중입니다.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께 혜택도 조금, 혜택이라면 표현이 조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유료방 회비가 뭐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상당히, 하고는 싶어도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분은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50만원이니까, 그죠? 그래도 억 단위 정도는 운용을 해야 별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하고는 싶고 동참은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한 1-2천 밖에 안 되면 상당히 좀 부담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좀 같이 아우르고 갈까 지금 고민 중인데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근데 50만원을 낮추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공부방 형식으로 한번 시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법이라든지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중에 풀타임으로 하는 공부방 회원을 한번 모집해볼까. 그죠? 공부방 회원은 그 대신에 뭐 실시간 종목 추천을 일일이 다 받기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차별이 없으니까. 그죠? VIP방이라고 이제 유료방을 칭하고 그렇게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 중에서는 부인 모르게 매매하는 분들 상당히 있거든요. 시장
개떡인데 그냥 요거 뭐 별로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들고 갈 겁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보합이고 뭐 마이너스 1% 되고 그죠? 들고 갑니다.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에 공지를 한번 하면 자 여러분들 뭐 학원비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비 그죠? 예를 들면 운전면허 배우거나 그죠? 이론 배울 때 영어나 이런 거 이론 배울 때 아니면 뭐 CAD라든지 이런 실무 배울 때 여러분들 돈 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그죠? 그러나 너무 뭐 이론만 이야기하면 물론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는 할 겁니다만 그러면 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또 추천 간간히 한 번씩 한다든지 풀타임으로 다 해드리지 못해. 그거는 차별을 둬야 된다 말씀드렸고 한번 고려 중이니까 여러분들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어느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한다고 상단에 적혀 있잖아요. 다른 분하고 달라요. 저는 풀타임으로 6시간 반 동안 채팅 다 날려드려요. 아까 그거 카피 화면 카피 해드리면서 이 NC소프트 이거 좋은 거잖아. 전고점 뚫고 올라갑니다. 전일 4% 이상 상승 이후에 1.39% 추가 상승 예야. 이거 뭐라고 날려드리겠습니까? 홀딩이라고 날려주지 뭐. 그죠? 베리굿 홀딩. 외국인들 싹쓸이 들어오겠어. 외국인들 게임 게임방 게임방이란다 PC 아이템 구매 이런 규제 완화 그죠? 규제 없앴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법제화 됐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한다 그죠? 리니지 상상합니다. 전일 4% 4.26 오르고 오늘 추가로 1.36 1.39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관심 종목들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뻘긋뻘긋한 거 좀 보여요. 그죠? 야 대장이 확실히 강하긴 강해. KMW 대번 올라옵니다. 그죠? 자 어디가 강하다고요? 휴대폰하고 5G가 코스닥에는 강하다. 그쪽으로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남북 경협에 집중하라 그랬습니까? 딴 데 집중하라 그랬어요? 노입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집중하라 그랬습니까? 노라고요. 어디가 빨갛다? 여기가 가장 먼저 빨개지잖아. 이런 걸로 시장 판단하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이번 7번이에요. 나가자님. 1번 아니야. 7번. 어디가 가장 시장 낙폭 많이 할 때 빨리 빨갛게 물드느냐 그쪽이 강한 섹터라고요. 이런 거 다 팁입니다. 팁. 바이오 꿈쩍 안 해. 강한 섹터가 아니다 이 말이죠. 휴대폰 5G는 올라간 폭이 조금 더 많아. 그런데 휴대폰은 먼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5G는 아직까지 조금 반등 강하게 못하고 있고 휴대폰하고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빨리 좀 돌아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북경협 보니까 미사일 오늘 또 쏘았어요. 남북경협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내년 초반까지 할 이유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나중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추세 안 좋아요.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 감히 예측컨대 이번 장에서 주식시장 떠난 사람 제법 나올 겁니다. 못 버텨내요.
준비 안 돼 있으면요 못 버텨냅니다. 속된 표현으로 오링되고 나갑니다. 왜? 예전 생각만 해가지고 하락 추세로 꼬꾸라지고 있는 거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바닥권이다 싶어서 덜라덩 덜라덩 코스닥 그거 많이 샀을 거거든요. 그래서 와장창 올려가지고 그냥 쪽 나고 나갑니다. 그냥 들렸어요? 들렸어요? 거기에다가 미수 풀빵 내지는 신용 그죠? 스탁론 이런 거 써가지고 아 로스컷 되기 전에 반대매매 나가기 전에 간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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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물량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물타기만큼 안 좋은 거 없어요. 닥터케이는 물타기 하라 소리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자, 선물이 밑으로 확 밀렸습니다. 일단 자, 환율 1200원 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주시해야 돼요. 위로 뚫고 올라가면 좀 곤란해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이후로 1200원대 위로 잘 안 올라가더라.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200원대 되니까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더라. 뭐 그것도 하나 참고로 해보십시오. 근데 지금 강달러 기조입니다. 유로와 지금 고점 돌파 시도 나왔거든요. NC소프트 2.5% 더 갑니다. 예야! 아, NC소프트 가. 그죠? 자, 해외 선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긴 몰라도 태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법 오래 듣고 있거든요. 이 아침에 제가 이 돌아가는 이 루틴이라 그러는데 시장 체크 상황 이제 몸에 좀 배이죠. 아침에 환율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미국 선물도 체크하고 선물 어떻게 되는지 기관 외국인 매수는 어떻게 되는지 전체 전광판 보면서 어느 업종이 강세가 나오는지 이제 머리에 박혔을 겁니다. 자동으로 거의. 자, 현재 선물 별로 안 좋습니다. 미국 선물 하락 0.11, 0.28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선물 현재 하락 중입니다. 추가 하락. 자, 영철이가 백색 국가 제외 악재는 오전장에 이미 다 반영된 건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 상당히 여러가지 시사나 이런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송을 많이 들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것도 많이 청취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들리는 뉴스가 액면 그대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삼성전자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나머지 별 무리 없어요. 백색 국가 제외하면 일단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거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일각의 뉴스에서는 일본 이제 큰일 났다 이야기도 많거든요. 뭔가 하면 삼성전자가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자, 뭐할줄 몰라서 안 했겠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반도체가 원래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시장이거든요. 그 어려운 반도체 시장도 우리나라가 그냥 석권해버렸는데, 채팅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 뭐 러시아에서도 불화수소 대준다 이야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 국산화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야기도 있고,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만한 원투 쓰리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는 때렸거든요. 야, 한국 한번 엿대봐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의외로 잘, 그죠? 가드 딱 올리고 때리냐? 그래, 내가 몇대 맞을 각오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쉽게 포기 안 해. 딱 하고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잽도 날리고 하니까 자기들도 조금 아픈 데가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한테 수출하던 일본 기업들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길게 간다면요.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채팅 날라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유료방 회원 채팅 날라와서 응대 좀 해줘야 돼요. KMW를 끝내주고 묻고 있거든요. 저 위에서 적당히 던지고, 그죠? 일부분 월성 깨기 전까지 들어 가라 하니까 그거 딱 여기 듣고 일단 조금 보여 중이라 그럽니다. 대번에 반등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에 초반에는, 그죠? 화이트리스트가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초반에 부품 규제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추경안 아마 이번에 오늘 정도 타결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2,200억 정도 배정돼 있답니다. 일본의 규제 때문에 문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지원 내지는 그쪽에 하여튼간 쓰기 위해서 2,200억의 추경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가기에서 통과 딱 시켜버리면 대국민 담화문 발표할 겁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뭐 반대쪽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러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죠? 여야 할거 없이, 좌우 할거 없이 뭉쳐야 됩니다. 그죠? 비교적 그렇게 하려고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 의원들도 같이 어저께 방일 했다가 그냥 까이고 왔는데, 그죠? 15분 후에 보자. 언제 보자 해놓고 못 만나겠다. 이런 역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적으로 결례. 다른 나라 대사를 모셔다 놓고 말하는 와중에 끊어버리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런 결례를 의자 낮추고 앉아있는, 그죠? 아베 의자보다 홍씨 의자가 낮았어. 그렇게 외교적인 결례를 한 나라에 우리는 강하게 맞서야 돼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머지 부분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아마 국산화 내지는 그에 대한 대비책 어느 정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그쪽을 해결해내는 팀에게는, TF팀에게는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려요. 그래서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 예전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치욕스럽게 당했던,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대가리 뜨뜻하게 쳐들고 있는다면 우리도 같이 맞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잘못했다 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데, 힘들어도
잘못한 거를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우기면 여러분들은 말싸움에서 주먹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카카오도 이중바닥 형식. 자, 기아차 강하게 가다 또 밀리네. 그러나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17%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1.5%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현대차가 1% 중반대 상승 중이고요. SK텔레콤이 1%대 상승 중이고 네이버가 0.36 상승이고 나머지 다 팔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낙폭 축소 중이고요. 자, NC소프트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한 군데 넣어야 되겠는데, 원래 넣어뒀었는데, 원래는. KT인지 이거 뺍니다. 예. 영양가 없는 거, 이거. 근데 의외의 상황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10시 반 돼가지고 일단 뭐 가기에서 현재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내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외무상하고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딱 하는 거예요. 징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징용 이야기는 자기들은 안 하겠지. 그 보복이라고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생각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조금 더, 상황을 더 지켜보기라고 현재는 유예한다 라고 만약에 발표가 딱 나오면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죠? 그런 상황도 배제 못하고 있거든요. 반반이에요. 정말입니다. 반반이에요. 미국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서 일본이 결코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가장 지금 현재의 아베 정권의 가장 수건이 뭔가 하면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극우파 아닙니까? 일본이 비교적 여론이라든지 정치적으로는 아주 민주적이라 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야당 같은 야당이 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하고 싶은데, 무슨 개헌? 자위대를, 그죠? 이제 다른 나라에 파병할 수 있는 그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데 그게 나가리 됐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위대가 다른 자위대 말 그대로 자위대 아닙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인데 이거 다른 데 파병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하고 싶은데 그게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장 먼저 파병하고 싶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반도 불안화돼서 북한하고 이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파병을 하면서 이제 군대를 만들고 싶은데 북한하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한국하고 북한하고 손잡고 있죠. 어쨌든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쪽에서 상당히 수세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아, 자충수 던졌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군국주의로 돌아가자입니다. 어느 정도. 아, 닥터K 주식 방송하는 사람인데 정치 외교 이런 쪽으로도 제법 일각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제법 일각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군국주의란 거 내지는 아, 군주주의가 뭡니까? 왕을 더 받들고 밑에 너는 찌그러져 이거 아닙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다 이거 아닙니까? 법이 법이 아니라 그렇게 아, 큰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대 역행하는 그런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는 이 계기를 한 번 더 일본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좋은 천우신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의 소재 부품이라든지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그룹 차원에서 내지는 우리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산업의 그런 기업들에서 아마 큰 생각을 전환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러면 팀을 만들고 예전에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 계기를 한번 생각해봐. 국산화 내지는 우리가 너무 데미지 안 맞도록 다른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각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방송을 들어보면 별 문제 없다 그럽니다. 추가로 그죠? 규제해봐야 조금 귀찮고 힘들어지고 좀 예전보다 좀 귀찮아져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는 거 많이 있다고 아침에 일단 방송 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등 나옵니다. 다행이에요. 추가 하락하지 않고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갭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갭 하락에서 밀리지 말고 양봉으로 박아주면 좋은 겁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박아주면 어떤 모양? 여기 앞전 보면 있을 겁니다. 갭 하락 여기 있죠. 여기 여러분들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 갭 하락에서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겼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더 가다가 대밀려버렸습니다만 그죠? 중간중간 자꾸 양봉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 나오는 겁니다. 음봉이 자꾸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음봉 스트레이트 안 좋아요. 음봉이 자꾸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안 좋아요. 음봉 일색 안 좋아요. 음봉 넣을 때 사라는 사람 그 사람 주식 좀 못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주식의 기본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양봉은 뭐다? 매수 세력이 더 강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게 양봉. 음봉이 뭐다? 매도 세력이 힘이 세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빠져서 끝난 게 음봉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야 되는 게 더 확률이 없습니까? 나가자님 당연하지. 초딩도 알겠다. 양봉에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음봉으로 푹푹푹 빠지는데 자꾸 코스닥 하면 되겠습니까? 하지 말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체크리스트 오늘 저점만 지켜내도 일단 다행이다. 오늘 저점만 지켜내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오전 중에 발표가 될지 혹시나 장 중에 일본 가기의 결의 내용 만약에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강한 반등세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날씨도 덥고요. 화이팅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매매를 쉬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쉬어가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자, 너무 힘든 시장이라서 좀 쉬어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 공부는 계속해 나가셔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닥트케이 TV에서 닥트케이 안에 재생 목록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그렇다고 뭐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올려놨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식 기초 강의 1회가 캔들, 2회가 거래량, 3회가 이평선입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순서도 생각하면서 주식 기초 다지는데 아무 무리 없이 193회까지 올려놨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광고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이번에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휴가 때 잠깐 놀러 갔다 오셨다가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